자, 오늘의 경기 1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KT 굉장히 잘했고 멋진 플레이를 펼쳤습니다만 SKT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맛봤었던 그 감정을 또다시 맛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1세트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게 정말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전력이나 데이터나 이런 것보다도 같은 어떤 뭔가 패턴의 반복이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선수들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KT는 지금 무엇보다 그냥 멘탈을 가다듬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사실 지난 1라운드, 2라운드에서도 패턴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 SK로 넘어가는 순간 그냥 끝. 지금도 거의 마지막까지는 주인공이 누가 될지 모르는 장면들 근처까지는 갔는데 결과적으로 네. SKT로 넘어간 굉장히 KT 입장에서는 좌절스러운 1세트였습니다. 저는 경기력은 KT가 좋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건 그냥 코치진과 준비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LOL 챔피언 포기 조합이 100개라고 친다면 SK는 한 1000가지까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제이스를 카운터치는 쉔과 PG의 조합의 완성 그리고 플레이를 보여주는 플레이 능력까지 이런 건 진짜 알고도 좀 막 네. 어렵지 않을까. 저도 피즈도 피즈지만 그 피즈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판을 만들어준 것도 네. 거꾸로 또 쉔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캐넨과 럼블은 벤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쉔의 티어가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거기에 한 발 더 나간 이제 피즈라는 카드를 사용하는 게 정말 뛰어났던 것 같고 뭐 피즈로 시작해서 페이크로 끝난 그런 경기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SKT가 승부를 결정지은 한 방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결국 많은 분들이 데프트와 마타 듀오에 뭐 집중도 많이 하시고 칭찬도 많이 하면은 어쨌든 세계 최고의 바텀은 뱅울프다라는 거를 방금 세트로 전 다시 증명한 것 같습니다. 네. 뱀픽을 처음부터 그렇게 몰아줬는데 바텀에서 이득을 사실 못 보고 CS 차이도 벌어질 정도로 많이 밀렸었고 마지막 한 방에서도 데프트가 각을 보고 그 뱅에게 들어갔는데 오히려 뱅은 유령무인 선택으로 애쉬를 잡고 룰루의 서포팅을 받으면서 딜러 싸움에서도 이겼거든요. 네. 이 바텀 듀오의 든든함도 역시 SKT의 보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굉장히 치열했었던 1세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1세트 주요 장면과 함께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정글 안에 생겼던 전투 이건데 마치 그 후니가 꿰어낸 듯한 네. 페이커가 네. 내복한 듯한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페이커가 들어가서 이 둘을 막 하면서 그렇죠. 쉔을 딱 저체력만큼 살리고 거기서부터 코어의 스킬을 막았죠. 반격이 들어갑니다. 뒤에 숨어서 후니는 쉴드 주는 역할로 또 페이커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고요. 위험했던 후니가 마지막 타이밍에 저게 안 죽어. 네, 살아나면서 어그로 핑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빠져나갔던 스맵조차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페이커는 여기서 네. 뭐 여러가지 상황들을 맞이했습니다만 나머지 전투에서 더 이상의 킬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KT는 패퇴했습니다. 마지막에 도발 전멸까지 후니 한타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뭐 데미지 딜은 뭐 좋습니다만 데프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대편의 그 노림수에 그대로 노출됐었고 데프트를 누군가가 구해줄 수 있을 만큼 KT가 여유롭진 않았거든요. 네. 탱키한 그런 챔피언들이 없었다는 거 그것들을 그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한 번 그 수비가 뚫리는 순간 KT는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피즈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자신의 스킬쿨 한 방을 상대를 못 잡고 스킬이 비어있는 타이밍 동안 얻어맞는 걸 싫어하는 건데 그렇죠. 챔피언 구성상 누구든 때리면 다 죽는 챔피언이 많았어요. 네, 조합은 좋았습니다. 그 조합적인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빛이 났었던 장면 또 하나의 장면을 준비해봤는데요. 계속 살펴드리겠습니다. 아, 이쪽 정글에서 예용이 많았네요. 예측 화살은 진짜 멋졌는데 리신이 방어로 대신 맞았어요. 그렇죠. 울프가 맞았으니까 죽고 끝나는 건데 리신이 맞았어요. 와. 그러면 리신은 울프가 살려주면 되죠. 그래 여기 나와서 아주 막 에어본이 아주 여러 명이 됐었죠. 네. 좋은 길목에서 일방적인 반격이 들어가게 됐죠. 이 장면은 피넛이 에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빛을 발했었던 PG의 날뛰임 그 뒤에 각각 선수들의 활약까지 인상 깊었었던 모습이 많았습니다. 데프트는 이미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생존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렇죠. 한번 뭐 몰락한 말고 살아봤는데 거기서 오히려 페이커를 때리면서 한 발 더 빨려 들어갔던 게 반짝반짝 거리를 주면서 마무리가 되게 됐죠. 자, 이렇게 돼서 애쉬까지 누워버리면서 또 하나의 딜러가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조합적인 측면에 대해 있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탑적인 것이 벤이 많이 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 쉔의 활약도 더 살아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또 미드까지 또 귀결되는 그런 과정까지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편의 그 탑쪽을 풀어주겠다 막아주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두 단계 세 단계를 다 한 번에 계산하는 SKT의 아주 네. 매끄러운 그런 뱀픽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면 네. 그런 모습이기도 했었고요. 저도 코치 생활 해봤는데 상대가 저런 식으로 뱀픽을 막 밑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파고 준비해왔으면은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KT 코치진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세트 장면 아주 볼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또 하나의 네. 장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트 이 장면인데요. 스냅이 당해서는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미드로 회전이 될 거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페이커 선수가 오히려 탑으로 오면서 스냅을 노렸고 그동안 KT는 뱅을 노렸거든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서 원딜 싸움에 집중해서 보면은 체력을 먼저 깎으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데프트가 과거 약점을 들었는데 울프가 실드에 탈진에 유령무리 효과 솔라리 팬던트까지 들어오면서 오히려 먼저 잡습니다, 이 시기. 그렇게 돼서 빨리 올라갔던 선수 정리가 됐고 스코어도 올라가서 나머지 상황에서 더 이상 스킬이 없기 때문에 네. 나머지 체력만 노려보고자 했었던 사냥이 있었는데 그 사냥도 무리로 돌아가면서 거미의 도끼가 싹 빠지고 그대로 스코어를 누워버렸습니다. 네. 리신이 사실은 활약한 경기는 절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이템조차도 최근에는 리신이 잘 성장한 다음에 7의 양날 도끼 막 공템 이렇게 가는 플레이가 많은데 방템 위주였고 룰루는 철저한 서포팅 챔피언이고 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조합을 가지고 한타 때 환상적인 어그로 핑퐁을 하면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SKT 세계 최고의 딜러 두 명을 미드와 원딜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게 다시 한번 좀 빛을 발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장면이 다 더해지면서 1세트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1세트 SKT의 아주 멋진 승리였습니다. KT의 끈질긴 운영 승부를 다 떨쳐버리면서 결국 경기를 마무리를 졌습니다. 뭐 드래곤 사냥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편의 뭐 발언의 움직임을 막는 장면까지 그리고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처음에 뱀픽 단계에서의 SKT의 아주 깊이 정말 인상 깊었었던 그런 한판 승부였고요. 네, 진짜 뭐 쉔피즈 조합의 완성도와 준비 그리고 그걸 플레이로 이끄는 선수의 능력 등등 SKT 코치진과 선수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경기였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스플릿 구도를 만들어냈던 챔피언이 의미 없는 딜을 만들어냈을 때 그 숫자가 의미가 퇴색됐을 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팀에서 많은 숫자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킬도 있었습니다만 네. 피지가 가진 그것과 순도를 비교하자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제이스가 쉔에게 일방적으로 때리면서 라인전을 했던 구도와 피지가 결정타를 날렸던 딜 같은 경우에는 그 딜의 가치 자체가 다르고 거기다가 한타 때 제이스 스플릿이 안 되는 구도라서 억지로 한타를 돌리면서 제이스를 활용해 봤지만은 그 활약도 역시 피지를 따라갈 바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완승이었습니다. 숫자 자체 그리고 이 피지를 아우르기 위한 쉔과 리신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었던 봇 듀오의 장면까지 인상 깊었었던 SKT의 1세트 승리였습니다. 자, 1세트 승리 그리고 그 이후에 MVP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공 아이비 MVP는 바로 네. 페이커 피즈입니다. 이게는 여지가 없는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당장 이제 소환사역곡의 평화를 해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페이커가 또다시 한 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탑 피즈 요즘 뭐 위세가 장난이 아닌데 아예 벤을 버리고 미드든 탑이든 하지 말라는 식으로 게임 흐름 나오면은 게임은 좀 편하겠네요. 네. 괜히 그리고 페이커 쫓아다가 점수 완전 날아가는 선수 좀 많이 봤거든요. 네. 제가 많이 봤고요. 네. 그래서 네. KT 입장에서 그러면 뱀페이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피즈를 밴할 거냐? 밴을 해도 문제고 밴을 안 해도 문제인 게 페이커한테 피즈 뺏는다고 페이커가 뭐 주춤하거나 달라질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신드라, 아리, 탈리아 이런 예측 가능한 메이저 픽을 다 열어서 페이커가 그 중에 골라가게 하는 게 KT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차라리 아는 맛. 네, 네. 본인들이 메이저 픽에서 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걸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뜬금없이 저런 뭔가가 튀어나와가지고 KT가 예측하지 못한 경기 양상이 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저희가 좋은 거 많이 준비했으니 가져가세요. 네, 대신에 딴 거 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쪽으로 하지 않는 이상 페이커는 진짜 상대하기 어려운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배나자니 마지막으로 쓴 게 LCK 2016 스프링 때 네. 그리고 롤드컵 시즌 3 뭐 이럴 때 썼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밴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 KT는 지금 준비하면서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차라리 그걸 다 열고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차라리 이번 스플릿 때 우리가 많이 맞아보고 상대편이 누군가 다 맞아봤었던 네. 준비가 가능한 그런 픽 쪽으로 흘러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일반적인 선택을 또 SKT가 할지도 의문이고요. 그렇죠. 진짜 KT 코치진은 머리가 엄청나게 아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2중 3중으로 함정을 파는 뱀픽을 상대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막막한 기분인데
KT 코치진 어떤 준비를 했을지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플레이오프 올라오면서 KT는 사실 원하는 마음껏 선택을 다 했던 장면이 네. 있었습니다. 아,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기세를 가지고 있는 팀 그리고 자신의 정규 시즌에 사실 눌렀었던 팀까지 다 잡아내면서 올라왔는데 네. 1세트 만에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MVP를 받은 것도 페이커 선수이기 때문에 페이커 선수에 많이 좀 초점을 맞춰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KT뿐만 아니라 결국 이런 장면에서 SKT를 상대하는 팀들이 더 힘이 빠지는 이유는 차라리 다른 측면에서 졌으면은 그 부분 다시 보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네. 매번 페이커 또 페이커 하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 진짜 질리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자 KT의 경기력은 좋았습니다. 딱히 경기 내에서 잘못한 건 크지 않고요. 그냥 이건 벤픽에서 밀렸고 페이커 챔피언 포기 문제였어요. 사실 규정 외라는 게 있습니다. 규정 네. 외의 규격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아, 그렇죠. 몇몇의 선수들이 가끔 그런 걸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K에서 활동을 하고 전 세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문제는 규정 외의 규격을 거의 항상 가지고 있는 단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가 거의 없는데 그 거의 없는 선수 가운데 하나가 페이커란데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 결승 무대에서 KT를 상대로 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은 굉장히 아프고 차라리 그걸 2세트에 얻어맞았으면 모르겠는데 네. 1세트부터 얻어맞았기 때문에 1라운드, 2라운드의 그 생각이 마치 어제 꾼 꿈처럼 생생할 수밖에 없는 현재 KT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돌아가면은 KT가 본인들의 실수를 줄이는 거는 기본 전제가 돼야 돼요. 실수를 줄여도 페이커가 결국에는 컨디션이 좋으면은 네. 그거를 그 페이커 중심으로 SKT가 또 너무 잘 활용하는 팀이니까 무마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실수는 줄이면서도 도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바론 치다가 깔끔하게 변수를 차단하려고 빠지는 플레이를 했었잖아요. 차라리 그때 그냥 과감하게 뭔가 승부수를 걸어보는 이런 플레이를 해야지 결국에는 세계 최고의 SKT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그게 있잖아. 정답은 바론 안 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야. 일반적으로 바론 안 치는 그게 맞아요. 근데 SKT를 이기려면은 그런 뭔가의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실수를 줄이는 스포츠 중에 대표적인 스포츠가 골프입니다. 네. 근데 실수를 많이 줄이면 잘하면 버디입니다. 네. 근데 그 위에 이글, 알바트로스, 홀인원으로 넘어가는 건 굉장히 공격적인 선택과 운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근데 홀인원 노려. 근데 이걸 노려야 되는 KT라. 정말 네. 우리가 네. 실수를 잘 줄여가지고 딱 버디 완성시키면서 이 정도면 안정적인 스코어다라고 했는데 네. 갑자기 페이커가 홀인원 빵. 지금 이런 양상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럼 스코어북을 찢어버리고 싶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네. 네. 지금 상황에서 KT가 그런 장면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KT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팬들의 그 생각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팬들도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세트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만들었었던 3대0 연속되는 승부를 본인이 도리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1세트는 KT에게 굉장히 아프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뭔가 피드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경기였기 때문에 네. 이 경기 준비가 쉽지 않을 텐데 경기력은 좋았으니까 그 말씀해주신 픽에 대한 변수만 최대한 줄여나가면 KT 분명히 이길 수 있거든요. 우선 벤픽에서도 포인트를 좀 변화시킨다라고 하면은 아까 중간에 뭐 강조했던 것처럼 페이커 외에 결국에는 역시 뱅울프드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였어요. 실제 내용이. 그렇죠. 바텀에서 애쉬 말자가 주도권 더 잡고 만약에 스노볼을 더 굴렸다면은 피즈도 그런 활약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피즈가 룰루 믿고 쉔 믿고 리신 믿고 수은장 식디도 안 가고 딜템 뽑아내면서 결국에는 종횡무진 활약을 했었거든요. 바텀에 뱀픽 카드 몰아놓고 먼저 가져간 걸로 KT가 이득 못 봤기 때문에 KT가 바텀 전략부터 틀어야 될 것 같아요. KT의 기존의 필승 전략으로 뱅울프가 있는 SKT를 무너뜨리는 거는 진짜 어렵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것이 좀 어떻게 보면 1세트는 쏟아부었던 것 같습니다. 언급하신 그 내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뱅이 가장 덜 선택한 챔피언 중에 하나가 바로스입니다. 네. 다른 선택에 비해서 특히 네. 다른 팀의 선수들의 선택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장면들을 제안을 시켰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바로스를 네. 가고 그리고 룰루를 선택했었던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으로도 지금 현재 데프트 마타가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KT는 좀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1세트가 끝난 현재 SKT의 진영 선택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SKT의 선택 역시 블루입니다. 네. 오. KT가 블루를 KT의 선택이 블루입니다. 네. 그럼 SKT는 또 한번 미드를 숨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드를 숨기지 않게 자 골라가십시오. 이렇게 가져가세요. 에스프로스 챔피언들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발 이 중에서 가져가십시오. 아, 이게 또 안 좋은 네. 시나리오가 신드라 줬더니 막 다 죽이고 다니고 그러면 네. 아 어렵네요 진짜. 이게
예전에 유명했었던 바둑 일화 중에 이런 네.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없는 바둑인데 네. 네. 첫 수를 두고 다음 날 수를 둡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눈치싸움, 신경전 여러 가지가 융합되다 보니까 첫 수를 두는 것 자체에 대한 그 부담감이거든요. 네. 지금 KT는 차라리 노벤에 네. 가까운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하게 만든다면 본인도 그것을 하는 뭐 이런 장면이 아니고서는 1세트에 대한 것들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네. 굉장히 위협적인 1세트였네요. 저 굉장히 예리한 분석이었던 것 같은 게 네. SKT를 상대로 수많은 팀들이 결승전과 다전제에서 진짜 다양한 시도를 했었지만은 밴을 안 한 시도라는 팀은 없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기대를 하니까 마음이 상하죠. 네. 그러니까 규정상 네. 밴을 안 하는 건 문제가 현재 시스템에서 없습니다. 전략이죠. 네. 그러니까 망 태우고 일어나는 거예요, 벤! 아, 10벤에서의 김정균, 그리고 최병훈, 뭐, 정민성 대단하구나. 좋아, 그러면은 5벤으로 가보자. 아. 진짜 뭐, 이런 걸 제가 생각해야 될 정도로. 그만큼 어렵단 말 아니겠습니까? 1경기 옆하고 네. 컸어요. 네. 그러니까 뭐, 1세트 그만큼 KT가 잘 풀어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SK텔레콤 T1은 사실상 하지만 웃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김정균 코치는 이러면서 또 화를 냈겠죠. 네. 그러니까 1세트 끝난 현재에도 경기 이 정도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우리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다른 걸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네. 좋은 신부 맞이하려면 더 성적 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대결이 이제 김정균 코치의 결혼과 스코어의 우승 뭐가 더 빠를 거냐. 아, 뭐 이걸 가지고 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도대체 몇 승을 해야지 결혼하는 거예요? 네. 네. 둘 다 사실 지금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일단 우승이 네. 쌓일수록 얼굴이 이뻐지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아니 그럼 점점 더 힘들어지죠.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런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그만큼 네. 나중에 결과물을 얻었을 때야 뭐 결과를 얻었을 때야 굉장히 좀 짜릿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를 차치하고 나와서 이 경기 안의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KT나 SKT나 좀 다른 느낌 속에 2세트를 준비할 것 같은데 네. 그 다른 느낌 가운데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더 있는 것은 KT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얻어냈었던 그 흐름들이나 경험치를 살리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2세트 어떤 밴픽을 준비하실지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밴픽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뭐 네. 배나지 말죠. 네. 비워놓고 싶을 거예요. 네. 배나지 말고 그냥 오픈픽으로 하자. 피즈. 피즈. 아. 2년, 뭐 몇 년 만에 돌아온 피스인데 똑같구나. 더 아프구나라는 걸 느꼈으니까요. 아, 근데 이거는 좀 함정에 빠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까다롭다는 거고. 네. 이거는 그냥 뭐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피즈, 벤이 이런 구도에서는 나은 게 적어도 피즈를 벤하는 게 경기 끝나고 후폭풍이 적습니다. 아, 똑같지 만약에 졌다고 감안을 하면은 네. 피즈를 벤하고 지면은 아 그래도 역시 SKT는 대단해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피즈를 벤하고 지면 KT 왜 벤픽 그렇게 했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거든요. 그렇게 커지기도 하죠. 네. 네. 자 바텀! 쉔까지 변했어요. 바텀 이제 포커스 안 맞춥니다 KT. 답은 바텀이 아니구나. 뱅울포 상대로 데프트 마타 장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구나. 다른 라인에 포커스 맞췄어요. 그래도 말자는 네. 하고 싶어라고 말하고 있네요. 완전히 하나는 없앨 수 없으니 자이라까지 일단 벤하면서 첫 번째 페이지 닫았던 KT. SKT는 그레이브즈 전 경기 그레이브즈였는데 네 같은 그림을 그래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SKT거든요. 숨어있는 픽들이 이제 또 궁금하기 때문에 자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많이 했을 SKT인데 일단 첫 번째 밴 페이지를 닫는데 신중함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막 노벤 이런 건가요? 노벤 돌리는 노벤인 것 같은데요. 네 야 진짜 다 해먹네요. 노벤으로 갔네요. 이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네. 일단은 네. 어떤 상황인지 좀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벤이 하나 없네요. 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이런 점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요. 대부분 실수 아니면 전략인데 전략인 경우는 10번 중에 한 번? 네 대부분 실수죠. 네. 네. 전략으로 쓴다고 말하는 코치는 SKT에서는 못 봤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가 말한 것 중에 노벤이라는 단어는 들어갔네요. 네. 네. 근데 그건 SKT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이란 말을 SKT가 전략이다라고 말하면 그럴싸하거든요. 빠른 카밀. 카밀이 좀 늦게 밴드했었거든요. 첫 번째 세트요. 네. 그레이브즈 열어준 거는 어느 정도 카밀을 좀 카민에게 무게감을 실어주는 뱀픽 흐름이 될 수 있겠네요. 카민이 어쨌든 갱 호응은 좋은데 네. 라인전 약하고 상대방 정글러 갱킹 강하면 카민이 말리기 쉬우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포지션 선택 비중이 탑이 상대적으로 덜하긴 덜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룰루가 포인트라고 잡고 있죠. 애쉬를 하든 네. 바루스를 하든 우리는 네. 전혀 상관없다. SK는 일단은 시간 추가로 밴을 네. 마지막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아 네. 저 고지고대로 들어야지도 모르겠습니다. SK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것마저도 네. 전략이 그래 그런 이제 의심을 하셔서 아 그대로 못 믿겠어요. 이기기 위해선 정말 그 룰 안에서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KT입니다. KT의 마지막 3번 아 빨리가 좋은데요. 폰이 먼저 누블랑 일단 KT가 뭔가 분위기를 만들려면 폰이다 네. 있었습니다. 네. 즉 폰 말고 다른 선수의 활약도가 있었을 때도 일단 폰이 더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LOL은 미드가 중심이 되는 게임이라서 이러면 또 준비되어 있는 S 플러스 말고 저기 창고에 먼지 쌓여있던 거 쓱쓱 꺼내서 닦아보니까는 진품 명품 SKT 약간 이런 흐름으로 결국 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전 경기 냉동 퀴즈는 완벽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그 급속 냉동이에요. 뭐든지 네. 급냉동. 근데 풀었을 때 그 싱싱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냉동 인간을 다시 한번 보는 느낌이랄까요. 영화 같은 그런 생평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SKT인데. 자 이번 또 하나의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밴 네. 페이지. 와, 서포터 밴 또... 들어가네요. 네. KT 대 SKT. 그러니까 폰 대 페이커, 페이커 대 폰에서의 르블랑 등장은 사실 또 많은 팬분들을 좀 설레게 만드는 게 있어서 네. 네 끝까지 그걸 지켜봐야겠네요. 야 이거 또다시 탑쪽입니다. 탱커 하고 싶어라고 또 말하고 있네요. 네. 아니 그 쉔만으로도 충분히 않았다는 건가요 SKT? 그쵸 지금 그 훈이 선수가 또 카미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스맵이 지금 컨디션이 대단히 좋아 보여요. 아까도 막 전멸 없는데 화려한 무빙을 한참에 살고 이런 집중력도 보더라도 훈이에게 네. 카미를 실어준 것 동시에 스맵이 날뛸 수 있는 여지는 SKT는 확실히 견제해야 되는 결과적으로 실수로 못한 밴 빼고 다 스맵 뺀입니다. 적어도 스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5밴을 거의 스맵용 저격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마지막에 또다시 이즈리얼 LC가 있으니 네. 뱅은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죠? 뱅 모스트는 다 없는 상태인데 미드 룰루인가요? 어? 미드 카르마 최근에 그 뭐 LPL에서도 플레이오프에서 나왔었는데 미드 카르마를 플레이를 하고 거기서 아예 원딜에게 강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조합이 나왔는데 그때 원딜이 케이틀린 아니면 코그 뭐 이런 식의 플레이였거든요. 네. 하이퍼 캐리형 원딜. 와 근데 이 조합은 그 LCK는 성향상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여줍니다. 자 이러면 약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장면. 일단 말자하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네 말자하는 첫 번째 밴 페이지부터 냄새 났던 팀이고. 네. 근데 먼저 일단 카드를 다 오픈해야 되는 건 KT거든요. 그렇죠. 카미를 잡아줄 라인전이 강한 챔피언을 뽑냐 아니면 뭐 노티를 갖냐 문제인데 자 딜러 피오라 같은 걸로 하면 전면 승부 하나요 아니면? 제스 피오라 뭐 이런 오! 거. 하나요? 어? 이론상 완벽한 카운터죠? 스맵 좋았다고 네. 판단하면서 피오라를 쥐어줍니다. 닉네임 있지 않습니까? 스오라 네. 스오라가 또 등장을 했고 실제로 랭크 게임에서 트위치 네? 정말 나올 거다 계속 해설자들도 언급을 했었지만 선수들이 등장 안 시켰었는데 네 캐리형 원딜 조합으로 갑니다. 지난번 스플릿 때까지 썼습니다. 트위치 6승 5패 네. 76.4% 킬 관여율 4.5킬 평균 만들었던 뱅의 트위치까지 아 이제 선택이 완료가 됐었는데 위치인데요. 그렇죠. 미드가 누가 되는지가 궁금하죠. 기본적으로는 네. 최근에 타지형 리그의 흐름까지 생각한다면 카르마 미드가 가능성이 좀 더 높기는 높죠. 네. 네. 일반적으로 카르마는 뭐 미드에서도 많이 등장했으니까 뭐 네. 이상현이야. 그렇죠. 네. 뭐 르블랑을 열어주고 미드 카르마로 약간 카운터성의 플레이라는 건 LPL에서 이제 그 퀴즈 도인비 선수가 많이 보여준 것도 있고 르블랑이 어쨌든 이제 외곽을 통해서 몸으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는 카르마의 스킬을 정면으로 그냥 히트가 될 수밖에 없고 사슬 환영사슬로 연계를 시켰을 때 카르마 같은 경우도 역사슬로 연계를 시키면서 카운터가 좀 가능하거든요. 이런 상으로 그 부분을 좀 반영한 네 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LPL 결승전 맛본 선수는 훈입니다. 훈이도 그 결승전을 맛보면서 여러 가지 경험치를 SKT에게 선사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미드 카르마의 선택입니다. 양팀 선택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일단 뭐 KT 입장에서는 탑과 바텀 쪽에 주도권 많이 쥐고 있는 픽이기 때문에 네. 탑, 바텀 위주로 경기 흐름 이어가면서 스코어 힘 실어주는 자연스러운 흐름만 나온다면 KT가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SKT가 그런 쉬운 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탑, 바텀, 카밀과 트위치가 라인 좀 힘들어 보이는 거 누구나 알고 있지만
팀이 팀인 만큼 경기는 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피넛은 지금 방금 전 경기까지 리신 21승 5패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더 쌓아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리신으로 간다. 제대로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양 팀의 선택이 완료됐습니다. 이번 KT의 노림수가 과연 상대편을 후벼팔 수 있을 만한 무기가 될지 이어지는 결승전 경기 2세트 계속해서 살펴드립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만 SKT를 넘지 못했었던 1세트 KT 이제 두 번째 세트에서 상대편을 막아내고 1세트에서 괴롭혔던 여러 가지 챔피언들을 막아내고 2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컨셉이 극명하게 갈리는 조합이죠. SKT는 한타하고 싶어하는 조합이고 KT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1-3을 돌리고 싶어하는 조합. 팀 색깔에 맞는 챔피언들을 잘 가지고 와서 또 다른 진검 승부가 예상이 되네요. 네, 또 SKT 스트리밍 홍보까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픽이죠. 챔피언.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일부러 더 하는데요. 네. 여러 번씩 몇 번 계속해서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 자신을 비출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트위치는 언제나 그 엄청난 캐리력과 은신과 암살의 변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사정거리가 긴, 그러니까 바텀 라인을 주도권 가진 원딜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데다가 CC를 통해서 트위치의 그런 암살을 무력화시키면서 역습까지도 가능한 구도가 되니까는 지금은 좀 어려운 난이도의 픽으로 전락을 했거든요. 뱅이 보여주는 트위치는 어떻겠나요? 그러니까 거론을 인터뷰나 다른 이야기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뱅이 그러니까 트위치는 어떠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트위치 라인전 너무 약해요. 라인전 네. 너무 약해요. 트위치 팔찌 뽑았고요. 그리고 아, 트위치 라인 밖에도 한참 돌아서 해야 되고. 트위치의 절망편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래서 트위치 안 고르는 거다. 너무 큰 그림 그렸죠 SKT가 포지션 자체를. 지금은요. 네. 라인전이 너무 약해요 트위치가. 이거를 일단은 알면서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나왔을 때 애써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했었습니다. 그냥 다른 좋은 픽들이 더 있는 현재 상황에서 네. 라는 형식의 말을 약간 돌아갔던 또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트위치가 솔라인을 흥할 때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면 라인전 안 좋아서 바텀 타로 먼저 밀려요. 네. 그리고 트위치가 혼자 몰래 파밍하다가 이거 네, 잘 넘겼네요. 하다가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트위치가 2차 타워에서 라인 당겨서 파밍하다가 갑작스러운 은신으로 갱킹으로 킬 따고 성장한 거 이런 게 주요 트위치가 흥하는 흐름인데 네. 자 이게 라인전이 좀 어렵죠? 네. 근데 물론 견제 집중하느라 지금 데프트도 CS를 안정적으로 다 먹지 못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일단 피넛이 옵니다. 자, 시야가 어느 정도 있죠? 빠른 타이밍인데. 네. 일단 아래쪽으로 이동을 쓰려면 벌써죠? 써가지고 이게 데프트. 안 되죠! 피넛! 울프가. 마타의 포지셔닝 자체가 본인이 먼저 그 돌아간다는 측면도 있지만 방금 보여줬던 것처럼요 공허춤으로 리신의 음파를 맞아줄 것까지 감안하고 포지션을 잡았던 거거든요. 예측했어요. 네. 울프가 근데 먼저 치고 나오면서 갱각을 만들었습니다. 이야 대단한 플레이였습니다. 일단 피넛이 오는 걸 보고 일단 데프트에 대한 압박 마타는 빠져나가는 상황이고요. 울프가 튀어나오면서 압박이 가자마자 그러면 빠질 수밖에 없는 데프트였고요. 마타는 이 공허춤 이 플레이 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미 그 공허층 플레이를 넘어섰던 피넛의 스피드가 있었습니다. 피넛 입장에서는 저 애쉬의 전멸로 음파만 피하면 킬각이 안 나오니까 네. 전멸 되게 거슬렸는데 울프가 먼저 빼주다 보니 갱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트위치가 라인전이 어려운 챔피언이지만 잘 풀렸네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트위치가 어렵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초반에 있었었는데 이게 리신의 가입으로 묘한 장면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봤죠? 일방적으로 봤습니다 지금 스피티가. 네. 아 이거 스코어. 이거 설마 위치를 잘못 보냐? 아 이거 좀 많이 아픈데요 이거. 좀 많이 어렵나요? 설명을 다 썼고요. 벽을 안 넘은 전면이면 이게 어렵죠. 어렵죠. 빨리 어렵죠. 이동. 아. 야. 그럼 빠른 빨리 뽑기로. 근데 손 선수가 네. 잘 넘어갔습니다. 내면을 전까지 건드렸기 전에 빠져 나오는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 생존을 했습니다. 아 어려웠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울프가 트위치를 버리고 로밍을 갔었기 때문에 트위치 상태가 중요한데 멀쩡하네요. 이러면 SK 딜이죠. 그렇습니다.
아, 이번엔 초반부터 이득을 만들고 있는데요. 1세트의 흐름을 뭔가 좀 바꾸기 위해서 KT의 초반 좀 중요했었는데 지금도 스코어 승점을 했습니다만 미드방에서 선수가 한 번에 쏠리면서 굉장히 위험했었던 순간이었고요. 네, 피너시 레드북 실력 와드 방어를 쓰는 바람에 더 이상의 방어는 없었거든요. 네, 빨리 뽑기 좋았네요. 강철 회복까지 우리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오, 성탈지? 이거 미각을 봤나요? 많이 끼고 있죠? 공허증 때문에, 공허증 때문에 이게 네! 아파요, 아파요. 그러니까 말자의 탈진은 좀 다른 탈진이에요. 탈진이 걸린 공허증이 극딜을 하기 때문에 말자의 탈진은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렇습니다. 일제 수격 같은 느낌이 좀 두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미드적으로 복귀했었던 폰 그리고 탑쪽에서 스냅과 이번에 훈인데 자, 스맵이 경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주요 장면을 훈이에게 좀 뺏긴 1세트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훈이 선수의 쉔의 후반의 맹활약이 아예 없을 정도의 찌그러드는 픽이 피오라다 보니까 아, 네. 네, 이거는 진짜 피오라 대 카밀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귀한 타이밍에서 좀 훈이 선수가 꼬여서 기분 좋은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피오라가 카밀의 카운터는 아니면 초반부터 찍어놓는 카운터는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언제나 피오라는 성장이 뒷받침돼야 성능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후미는 순간이 있습니다. 귀환하면 되고요. 네,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네. 정글러들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거기다 후미 6레벨이니까 이제 슬슬 좀 피오라 유인도 어느 정도 해본 거였고요. 네. 대신 그래브 좋으면 얘기가 다르니까 역시나 피넛이 빠른 커버 갑니다. 빨리 뽑기 썼는데 은차가 또 빠져가지고 이게 일단은 갈고리로 그리고 좀 노려보는데 후니 한번 사각뷰 자수는 밀어주고 공을 일단 뒤로 몸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후니는 어떠죠? 후니는 네 이거 잡았어요. 스맵 근데 미드가 브레이크까지 이거 만트라 있나요? 끝까지 봐야 돼요. 하나만 아니라 끝까지 봐야 돼요. 네 이거 만트라 없으면 못 이겨요. 네 자 이거 내면을 좀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폰 더 올라가지 않고 일단 페이커를 뒤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자 스코어와 후니의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네 어쨌든 피오라가 키를 먹는 구도라서 그렇죠. 사실은 KT 때도 나쁠 게 없습니다. 전멸 갈고리로 한 번으로 잡았는데 문제는 과정에서 많이 얻어 맞아가지고 네 교환이 됐네요. 그리고 이게 이 구도가 왜 나왔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한 타이밍에서 후니 선수보다 스맵 선수가 빠르게 있는 순간 이동을 쓰면서 귀한 타이밍을 잡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카밀리 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공백 공간들 잘 체크를 했었습니다. 아, 피오라의 성장이 있어야지만이 카밀의 다른 움직임들을 눌러줄 수 있다. 아, 라고 얘기하셨던 그 부분에 걸맞는 초반의 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스코어의 희생은 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커의 전면이 빠진 것도 앞으로 리신 플레이에 족쇄가 달린 느낌이라 제3의 정글러죠? 원딜 스위치 왜곡 한번 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쪽까지 올라왔다가 뒤쪽으로 싹 빠져갑니다. 사실 정글 쪽으로 이동합니다. 숨어있는지 몰랐지. 자 여기 3번 더 묶어줬습니다만 일방적인 딜교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자 르블랑에 대한 자신감을 폰이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거 레벨도 리신이 밀리고 미드 주도권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피넛은 글쎄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리신이? 킬을 기반으로 레벨은 낮지만 어쨌든 딜은 뿜어낼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은 딜에만 집중할 수 있는 라인에 가는 게 정답이기는 하죠. 바텀 이게 개공이 그렇게 좋은 조합은 또 아니라서 그럼 위치로 일단 미니언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다음에 움직임이 있겠죠? 아직은 위쪽에 대기 그냥 빠져나갑니다. 리신이 뭔가 애매한데 피를 많이 먹었는데 네. 탑 말고 갈 데가 없고 탑은 잘못 가면 영어 터지기 좋은 라인이라 지금 그러니까 사실 역갱을 해야 되는 리신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되는데 거꾸로 말하면 스코어 입장에서 너무 무리하게 갱갈 필요 없이 정글만 적당히 들어가서 치고 빠지는 플레이를 하면서 그램즈 특유의 성장 템포를 이어가면 되거든요. 네. KT가 상황이 골드는 한 200골 치고 있지만 굉장히 좋아요. 자 KT 이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1세트도 이랬고요. 아, 그리고 그렇죠. 거의 뭐 20분대 중반까지는 KT 한 번 빼고는 나머지 우세를 계속 유지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자, 반면 교사가 돼야 될 1세트입니다. KT 입장에서는. 다만 이제 미드 카르마는 정말 세계 최고의 전문가는 도인비 선수인데 카르마가
아이템이 나오면 나올수록 갖는 위력이 엄청난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결정력은 없지만은 결국에는 그 아이템을 기반으로 생명력, 그 만화를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끊임없이 적에게 압박 주고 본인 그 아군 라인의 캐리력을 올려주는 딜도 되고 서포팅도 되는 그런 챔피언을 보는 거예요. 전멸 없는데요 이거 카르마? 자 미션 많이 올라왔어요. 쇼와 샘꿀 쳤죠? 아하 그 전에 먼저 데프티 올라오자마자 데프티 마타 듀오가 수령화살 이 후에 미드 정리. 이게 또 트위치 약점 중에 하나죠. 느린 라인 클리어, 약한 라인 전 때문에 템포가 항상 늦어요. 맞습니다. 자 조금 더 기분 좋은 KT가 됐습니다. 대신에 트위치는 그 시간 동안 나는 파밍을 해서 한타 때 뭔가 돌려줄게 이런 생각을 하는 챔피언이기도 하고요. 자 핵심은 말자가 지금 황천의 소나기를 남겨놨거든요. 그렇죠. 아까 오레비우스 안 떴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데프트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케이치가 이런 플레이한 것 뿐하다. 자 올프 뒤쪽 내려. 자 오히려 말자를 우리 플레이. 자 올라왔습니다. 같이. 자 스타 차이. 스타 차이. 일단 울프는 잡아냈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볼 위험하죠. 볼 위험하죠. 페이커가 결국 살고. 자 스쿼트 뒤쪽 이동을 했었는데 더 올라와요. 아 추격하는 데미지가 없습니다. 아니 이상하죠. 탑. 네, 토니 선수가 스맵 순간 이동 견제하느라 네 수기 좀 들어왔었죠. 그런데 포브를 트위치 라인에서 네, 야 이거 밀리던 터가 왔었던 바텀 지역의 1차 타워가 도리어 SKT의 첫 번째 타워가 됐습니다. 이 게임의 첫 번째 타워이기도 하고요. 와 이거 말자 황천의 소나기를 그냥 의식하고 낚시했는데요 SKT가. 일부러 맞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KT도 낚시였거든요. 네. 알고 있었어요 반응 속도 자체가. 하지만 순간 이동 차이. 탑에서는 끊어주고 카르마는 빠르게 한 거야. 자 마사의 존재감을 지고 난 뒤에 여기서 선수가 더 이어졌습니다. 페이커도 거의 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만 급성장으로 한번 버티기 후에 라인을 아래쪽으로 좀 밀어냈고요. 그리고 피너 도착했습니다만 더 지켜가지 못했습니다. KT도 어찌 보면 좀 너무 큰 그림을 SKT 상대로 그렸던 게 미드에서 이득 봤는데 본인들이 완벽하게 정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라인 복귀하면서 이런 교전이 펼쳐진 거였거든요. 좀 더 숨을 고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분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앞서갈 수 있었던 KT의 초반이었는데 일단 이번에도 첫 번째 타워를 좀 내주는 장면이 연결되면서 굉장히 편치 못한 10분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난 게 발 풀린 게 트위치라서 이거 갱킹이 가능한 원딜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페이커가 카르마를 선택 안 한 적도 있었고 아 네. 선택한 적도 많았고 그때마다 페이커가 잘 풀리지 않았었을 때 카르마 가지고 있는 유기성으로 네. 경기를 풀어낸 장면도 많았거든요. 룰루 카르마 이런 픽을 뭐 유행 좀 지난 게 아니냐 할 때에도 잘 활용했던 게 SKT이기도 하고요. 자 이번엔 첫 번째 드래곤의 점유율 SKT가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번엔 돼지의 드래곤. 네 아 이거 몰락한 와이건 빨리 나온 피치 압박이 너무 심한데요. 트위치의 품장세에 대한 불편함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네? 어? 이건 좀 위험하죠? 넘어갈 수단이 없죠 이제 품이? 없을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만 품장 받으면서 네 두 명의 서포터나 마찬가지인 챔피언들 모든 호의를 다 받았습니다. 대신 첫 번째 타워 합격 어렵네요! 와 이거 어렵네요. 근데 아직 안 끝난 것 같죠? 더 달려듭니다. 네 안 끝난 것 같죠? 맞았고 전멸 없으면은 죽었죠. 미스 일단은 용의 문덕이 후에 데프 그대로 넘어갔고요. 데프 탑 그냥 버리고 네 상대 애쉬를 잘랐어요. 그러면서 트위치 올라와서 밑도 막아주고 어? 마타까지 더 가나요? 어? 자 황천소나기 그대로 와 실드죠. 실드 급성장까지. 와 이게 그냥 잡고 살아간 게 아닙니다. 말자 황천의 소나기를 뽑았어요. 그렇습니다. 탑타운에서 요즘 몇 개를 얻어갑니까? SKT 동시에 킬 교환 트위치 미드라인 맛있게 받아먹었고요. 자 벽의 다리가 풀렸고 나머지 전투 상황에서도 재밌는 장면들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불풀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보는 뒤쪽으로 아 KT가 또 이러네요. 지금까지는 이거 티오라는 스플릿 하고 싶은 구도인데 네 상대 트위치가 은근슬쩍 잘 키고 있는 상태라서 트위치가 전경기 쉔피즈처럼 아빠가 넣으면은 어? 여기서 최후 돌풍을 썼습니다. 잡을 생각? 아, 안 돼요. 피너스 움직임을 한번 바라보고 선택했던 후니의 멋진 갈고리. 후니가 탑에서 위험했었는데 그대로 바로 아군의 서포팅 받고 내려가서 애쉬를 잡는데 합류를 해버리고 네. 그 상황에서 또 집을 안 가고 방금 그래브즈 잡는 것까지 했습니다. 아니 저게 왜 네? 집을 안 갔죠 후니가? 더 체력이면 갈만한데 아 지금 뭐 스맵의 움직임 좋다 좋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아 네 페이커 빛나네요. 킬각이죠. 네. 죽었죠. 누가 봐도 페이커에게는 진짜 네. 어거지 킬각이었는데 이거를 또 킬을 내네요. 와
피넛이나 울프는 돌아갔어요. 키가 아니라서. 네. 돌아갔는데 카르마가 앞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어? 키가 있네 이러고. 누구의 말이라고 설득력이 없겠습니까? 네. 자, 피스에 룰루 있어요. 자, 페이커 있는 쪽 미드 지역으로 왔습니다만 정글 안쪽적인 피넛 대기 좀 블루 사냥. 거기다가 피오라를 우직하게 키워야 되는데 카밀이랑 맞대결 구도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네. 서포팅형 챔피언들의 기반으로 지금 SKT가 계속 난점 만들어주고 맵을 중횡무진하니까 카밀이 갑자기 성장의 탄력을 확 받았습니다. 카밀이 합류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 피오라가? 네. 결국은 대기하는 시간도 일단 와드로 다 노출되면서 네. 시간만 끌렸고요. 아 탑에 웨이브 타고 있어요. 카밀은 합류전에서 이득을 딱딱딱 보면서 이미 3일째 완성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못하게 만들기 위한 초반이 필요했었는데 첫 번째 킬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전혀 뭐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구도는 애쉬가 트위치를 찍어 누르고 발 풀린 애쉬 말자가 상대 카르마를 자르면서 동시에 피오라는 카밀을 억제하는 이상적인 그림을 KT가 그리고 왔을 텐데 정반대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말해주신 내용 중에 중반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네. 미드적인 카르마를 제거한 장면까지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의 조각이 전혀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일룰로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흐름이 정답이에요. 원래 자주 나오는 흐름이고. 근데 지금 SKT는 그 흐름을 리신의 갱킹이나 뭐 그런 걸로 잘 꼬아서 여기까지 왔네요. 거기다 세계 최고의 딜러인 페뱅입니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아 위치도 굉장히 불쾌해졌어요. 트위치의 발이 너무 풀렸으니까. 네. 후니가 네. 어쨌든 딜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다루는 선수고 그 후니에게 힘을 후니에게 힘을 주기 전에 게임이 잠시 정지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장면만 놓고 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피넛과 울프가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장면에서 피넛이 음파를 던졌고 뒤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에서 게임이 잠시 정지가 된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 트위치가 자주 나오는 랭크 게임 그러면요. 네. 지금 트위치의 위치는 바텀 2차 타워에서 받아 먹으면서 얘들아 미안해 나 합류 좀 늦어 후반에 캐리할게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지금 트위치는 어? 나 갱가할게. 몰락한 방향이 있어.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피오라 밖에 나갈 수가 없죠. 픽의 이유라는 것이 가끔 저희가 중계 중에 쓸 수밖에 없는 단어인데 네. 그 말의 이유 정말 제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 SKT 쪽에서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그 중심은 트위치를 가지고 뱅 선수가 무슨 슈퍼플레이를 한 건 아닙니다. 원래 트위치는 지금 타임에 그런 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챔피언이고 지금은 그냥 피넛 울프, 페이커 이 3인방이 맵을 종횡무진하면서 만드는 영향력 자체가 저런 운영이 더욱더 돋보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고 아까 드리던 말씀이 듀크 이후에 5번, 2번, 2017을 오면서 어쨌든 프로핏보다는 후니 중심으로 SKT가 보여줬던 플레이 중에 인상적인 거는 탱커보다는 이제 딜러를 활용했을 때의 면모들이고 후니가 그렇게 딜러를 잘 자른다면은 페이커는 세계 최고의 딜러가 아니라 그냥 세계 최고의 미드라이너 입장에서 서포팅형 미드를 같이 가져가주면은 이제는 페이커도 서포팅을 가고 오히려 탑과 원딜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는 조합도 SKT가 활용이 가능해졌거든요. 지금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팀원들의 그런 믿음직스러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현재 SKT가 되겠는데요. 네. 자, 지금 방금 전의 장면은 피넛 선수의 헤드셋의 문제로 경기가 잠시 중단됐었고요. 이런 결정타로 이어질 수가 없는 양상이고요. 네. 뭔가 르블랑이 붕 뜨는 느낌이 나네요. 아, 나우파 총괄 네. 정도는 완성이 돼야 본격적으로 활약이 가능할 텐데 네. 그 이전에 라인전의 개념을 파괴시켜버리고 갑자기 네 맵을 다 지금 SKT가 넓게 쓰다 보니까 르블랑이 힘이 빠진 상황인가? 자, 바텀에 얼굴 좀 많이 보였죠? 이러면 탑미드가 위험한데 일단 첫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바텀 지역의 상대편의 얼굴들을 바라봤고 피넛은 도리어 이쪽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미드 방향. 네. 하지만 이거 스코어까지 올라왔고요. 교환 구도네요. 탑 미드. 네. 탑 바텀. 자, 탑으로 아예 피넛 올라갔죠. 리신. 네. 교환 구도인데 이럴 때 KT는 싸움을 크게 만들면 안 됩니다. 피오라가 합류하는 그림을 만드는 건 바람직한 그림이 아니에요. 네. 아, 이게 무식하게. 또 전형적으로 리신다라는 선수가 킬 몰아먹으면서 게임을 황토 선수가 대만의 타이포 쳤죠? 룰루! 끝났어요! 울프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야 이렇게 쉘 오래 끊었는데 결국 울프가 와서 잡았고요! 백마무리 억지로!
맞아요. 공수는 잘 썼지만 본인의 후위를 끌었습니다. 살렸어요. 자, 그럼 스맵은 누웠고요. 그 사이에 후니는 누웠습니다만 1대 2교환 만들었습니다. 네, 태울 말자 잡고 죽었죠. 더 가나요? 네. 음파가 설마? 어? 리신 설마? 리신 지금 아직 발차고 있거든요. 네. 네. 리신이 지금 메인 딜러입니다. 메인 딜러 화력이. 그러니까 처음에 한 2킬 나왔었을 때는 지금 리신이 킬은 있습니다만 손가락할 때가 탑 바뀌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든든한 화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인 루커죠, 루커. 네. 네. 와, 페이커. 캐릭터 있잖아, 진짜 이거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게. 그 울프 위치가 어디 갔나 싶었는데 금방 또 돌아왔어요. 두 명의 맵을 아예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 사실 이렇습니다. 누가 캐리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보통 단수형입니다. 네. 그런데 SKT를 뭔가 활약할 때 보면 복수형이죠, 이렇게. 룰루가 막 달려와요. 몇 개를 쏟아부었는데 못 잡았어요. 몇 개를 쏟아부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마카는 팀의 도움이 있었지만 결국 전사하고 말았고. 여기서도 지속된 이 3쉴드를 뚫어낼 수가 없죠. 네. 피오라가 지금 합류하는 거는 진짜 절대 좋은 KT가 원하는 구도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득을 봤어야 되는 그림이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왔으면은 아, 또 한 번의 재미 아주 야심차게 노렸었던 미드 지역에서의 전투였는데 그 전투에서 도리어 상대편에게 한 명을 더 내주면서 전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KT 아 카르마 불타는 향로 진짜 트위치 완전 노란 아이템. 그러니까 이게 죄니까요. 네. 한 마리가 끄는 수레가 아닙니다. 그런 마차가 아닙니다. 네. SKT를 끄는 말은 여러 마리입니다. 이게 한 번에 같이 뛸 수 있어요. 그렇죠. 세 명이 뭉쳐있는 그 미드 지역 방향입니다. 뱅이 속도를 한번 올려봅니다. 자, 성장이 서서히 속도감을 갖추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피오라도 트위치 얼굴이 안 보이면은 뭐 못해요. 지금도 네. 라인 더 밀 수 있었는데 스위치가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집으로 기환했거든요. 미드 쪽에 뱅이 이번에는 얼굴을 오랜만에 좀 보여줍니다. 이걸로 안심해야 되는 묘한 상이 되고 있는 KT. 뱅이 미끼가 돼요. 네, 아까처럼 뭔가 CC 연계에 각을 주는데 그거를 노리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등장한 실드 조합이 그걸 또 카운터치는. 아. 결국 그만큼 KT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조합의 강점을 활용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어, 탑 쪽으로 가나요? 이거 정글 지역 전투력 스위치 좁은 지역 은근히 좋아해가지고 아, 이거 위치를 많이 봤습니다. 아래로 틀었고요. 어, 카미 슬쩍 합류하는 움직임이 보이죠? 네. 미드 쪽 공략. 아, 기환 위치 진짜. 아, 저기서 기환 눌러버리면 KT는 이젠 봤는데 못 봤으면은 이게 어디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다 보니까 살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가는 거 끊기도 부담스럽습니다. 네. 전투가 잘못 열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봤으니까 다행이지 못 봤으면 그냥 겁에 결과를 떨어야 돼요. 근데 양 팀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장면이 방금 전에 매날리기 한 방울 나왔네요. 자, 피오라 흐립니다. 피오라 흐립니다. 아, 이거 도착입니다! 우승! 와, 후니! 대단합니다! 후니 대박입니다! 어? 근데 룰루가? 와, 네. 진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 다릅니다. 사소한 컨트롤도. 야, 지금 응수를 치면서 행동할 뻔했었던 피오라 이런 애 있었는데요. 그 응수를 당연히 스맵이 반응을 할 거라는 것까지 감안해서 벽에 붙었다 갈고리 맞아 늦게 썼어요. 네. 와. 자, 그렇게 되면서 응수를 계속 지나갔고 후니가 묶어내는 데 성공하면서 피오라 넣었습니다. 아, 물로와 교환했다고 보기는 너무나 아까운데요. 피오라는 주인공이 돼야 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 아쉽죠. 그리고 이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데 트위치가 안 보이면 피오라가 라인을 못 민다는 겁니다. 트위치가 안 보이는데 라인을 밀었어?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카미를 해주는 생각보다 빨랐던 거죠. 여기서 스왑을 알고 기다렸다가 야. 그 다음에 총총총 연결. 네. 아, 정말 이거 기분 나쁜 상황이었네요. 네. 지금 체력상을 보는 것처럼 피오라가 이런 성장세가 아니라 뭐 7의 향날도끼가 완성됐거나 하면은 트위치가 들어왔다가 2대1로 막 피오라가 회복장판 키면서 이기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지 못하게 지금 SKT가 계속 흔들어서 스맵이 지금은 데미지가 많이 누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세트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룰루고. 와. 어, 이거 그냥 막 이렇게 때려버리는데 차라리 절반 이하까지 떨어집니다. 저거 트위치가 궁극기를 쓴 거라 어떻게 보면 KT에게 턴이 넘어올 수도 있는 건데 네. 이럴 때 그렇다고 KT가 이제 뭘 하냐거든요. 그렇죠. 그게 문제겠죠. 이게 그러면 궁 빠진 트위치를 덮쳐야 되는데 뒤에 있는 실드 조합들이 무서워서 아우! 함부로 못 묵니다. 그렇죠. 아, 본다면 지금 무는 선택이었습니다만
상면 연결되지 않았고 뒤를 끊임없이 노리고 있는 현재 뱅입니다. 아 여기 있을 때 마타의 체력이 좀 떨어진 걸 노리고 있고요. 뱅일 때 바로 밥입니다만. 자, 이 뱅을 잡기까지의 실드가 자 뽑고 대단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트위치를 못 물어요. 몸이 앞으로 쏠리면 트위치는 실드 살고 본인들은 몸 앞으로 쏠려서 딜러에 죽거든요. 그쵸? 네. 대놓고 도발을 하는데 물 수 없습니다. 저게 미끼라는 걸 아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원래는 라인저브 토스노블을 굴렸어야 되는 조합인데 못 굴려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왔고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말도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과거는 지금 아예 생각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 26분대 돌입했는데 네. 24분대가 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SKT는 그야말로 원하는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아니요 대놓고 앞에서 까부는데 그럼 때려야죠. 네. 때리는데 근데 못 먹어요. 앞으로 몸이 쏠렸어요. 쏠리는 시간 오자마자 피너스 용의 모드로 발길질 그대로 여기서 마무리하는 명 됐고요. 네. 그리고 아래서 후니가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전투도 생각도 못하고요. 네. 네. 1, 2세트 공통적으로 SKT가 힘을 주는 픽 중에 하나가 울프의 룰루거든요. 네. 네. 진짜 환상적입니다. 르블랑 같은 암살자도 결국에는 뭔가 본인이 원하는 생존 템포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다 끊어주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페이커와 함께 맵 장악도 그렇고요. 기적적인 세이브부터 본인 커리어상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승률을 안 좋은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 메타 변화나 이런 게 있기 때문인 거고 지금은 진짜 압도적인 존재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룰루 선택했었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나는 잘못된 게 아니다. 네.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였다는 걸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에이 네. 딜러들 뭐 이런 네. 느낌이죠. 근데 그 딜러가 뱅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긴 한데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SKT의 오늘 울프의 룰루 굉장히 뛰어난 활약들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이 친구 지금 3명 달아서 이게 루커 네. 그, 원래 누커는 미드가 한 역할인데, 지금 정글러 해주면 되고요. 지속딜은 트위치 해주면 되고, 유티성은 카밀리 채워주면 되다 보니까, 조합이 좀 완성이 됐네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원래 포지션과는 좀 다른 조합이긴 한데. 네, 완성이 됐어요, 근데. 상관없죠! 모두가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왜 다 5 툴즈 플레이어니까. 네. 투수도 되고, 타자도 되고, 다 그런 선수들입니다, 여기는. 그게 가장 완벽한 팀이죠. 스포츠에서도. 토탈, 네. 피오라. 크게 돌아요. 크게 조이는데요. 이거 바론 쪽 KT가 압박을 빨리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카르마만 남기고. 아 근데 카르마만 가면 이거는 장판 터지고 카르마가 죽는. 네. 안 가네요. 아~ 근데 이거 아니 이게 근처에 와 2대 1 뱅. 아 바로 풀어버리면서 빠져나오네요. 그러게 재밌는 게 트위치가 네. 완벽한 암살 킬각이 아니면 한타 대비해서 궁을 원래 아끼거든요. 그렇죠. 근데 궁 그냥 막 쓰면서 밀어버린다. 왜냐면은 저걸 한번 소진을 했다고 KT가 반격할 여지가 없다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타워로 그냥 와 뱅의 트위치 속도감을 이제 좀처럼 쫓아가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빨리 격차가 만들어졌고 더 힘들었습니다. 벽만 붙으면 갈고리만 쏟아지면 스냅은 네. 뒤로 이동합니다. 저런 심리전도 지금 SKT가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집중하세요. 네. 카르마가 템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냐? 어마어마합니다. 네, 턱이 어그로 끌어보는 건데 네. 아래쪽에서 승전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뱅이 올라가는데요. 같이 와요. 카밀 같이 와요. 그리고 너무 묻혀있으면 묻혀있으면 카밀스다 리벨로 끊었는데 울프 나오면서 마음껏 와 끝났어. 와 시간으로 자 그래도 변덕쟁이 스냅 스냅이 하나 누커 피넛이 아 뱅이 그리고 다 정리했어요. 자 두 명 요원했습니다만 여기서 피넛이 잡았어. 이거 뱅이 잡았 다 정리했어요. 그냥 그럼 한번 더 에이스트라야 여기서 에이스 SKT 투 베론. 야 이거는 완벽한 SKT의 전투의 승리. 최후 통첩 1초의 부족 시간으로 그걸 버티니까 울프와 완전히 네. 넘어갔어요. 울프와 페이커가 서포팅 해줄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뭔가. 그리고 몸이 쏠리는 그 타이밍에 미신이 다 정리했어요. 그렇습니다. 와 SKT 바로 가져갔죠. 아 예전에 오션스 11 같은 영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공인 네. 이런 장면이네. 누가 남아도 주인공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페이커 물면서 출발했던 이 전투를 지지했었던 도냐 얘가 좋아하는 이 당원 뱅이 1대3에서만 밀어붙이는 장면들 같이 만들어졌고 네 여기서 녹이는 거는... 판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거의 다 전사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마법으로 넘어온 뒤 마법공학 체육통첩의 그 살짝의 무적으로 한 타이밍을 더 벌었어요.
빈 팀은 키로드 미신이 안에 들어가서 3대1로 하나씩 하나씩 너무 무서운데요. 여기도 스코어를 용해문으로 위로 차고 아래쪽 내려와서 1대1로 남아있던 선수를 제거했거든요. 네. 근접에서의 폭딜은 어쨌든 그레이브즈가 한 수 있으니까 네. 딜러스 만든 거죠. 트리플킬이자 에이스킬. 아 피넛의 인상 깊은 연이은 미신 이번에 확실히 주인공적인 활약을 해주면서 바론에 이어서 또 하나의 데이지 드래곤 데이지 드래곤 수배와 화염 드래곤입니다. 아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뭐. 그냥 평범하게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구멍이 전혀 없는데요. 이거 굉장히 더 힘들어진 거 아닌가요 1세트보다? 아 이거 더 힘들죠. 네. 마지막 상황보다 더 데이지 이스트 화염 이스트 이거 상대는 한타를 좋아하는 조합인데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한타를 좋아하는 조합인데 전 세트는 뭐 KT가 아주 한타가 안 좋은 조합이 아니라 SKT가 상대적으로 한타가 훨씬 좋은 조합이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SKT가 잘 싸웠기 때문에 그랬다면은 지금은 조합 자체도 SKT가 한타가 더 좋거든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완전 혼자 다른 게임하고 있습니다. SK 내에서. SKT. 원래 기다리고 있는 팀들이 보통 결승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오프 제도가 기다리고 있는 챔피언 자리를 지킬 만한 팀에게는 좀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런 얘기는 그냥 쏙 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 그 어려운 거 벌써 SKT가 몇 년을 했습니까? 그러네요! 아, 또 탑쪽으로 찍혀야 합니다. 아, 보통은 피오라가 네. 카미를 이겨야 되는데 이거 못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카미를 피오라가 못 이기니까 KT가 가진 게 없네요. 이제 정말 유리한 게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피오라 카미 못 이기는 거 게임 못 뒤집어요. 네, 후리는 저렇게 패시브 콜 돌아올 때만 한번 들어가서 쭉 교환해주면 돼요. 결국 서로 체력 유지돼도 만화 때문에 스멜이 그럼 빠져야 되고요. 자, 그래서 내가 타고 빠지게 해서 수고 없고 맞거든요. 쪽에서 네, 무너집니다 KT. 야, 이거 스멜이 이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누워버렸습니다. 이건 결정타예요. 데프도 위험해 보여! 아니, 그렇죠. 일단 피넛 안전에 돌아가기 때문에!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죽어요! 아, 왜 이렇게 안 죽어요! 여기서 피 사냥자 쓰면 저 중간력 뛰어! 뱅이! 폰! 빠지고! 자 벨크 누웠어요! 근데 뱅이 너무 프리해요! 다시 들어와서! 뱅크위치! 같이 죽는 결과! 그리고 억제기가 파괴됩니다! 훈이는 바텀 밀고 있거든요. 훈이가 합류하고 있습니다. 끝내려고 합류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 밑으로 올라가도 되겠는데요? 바로? 네 끝내려고 아 이거 시간 너무 많이 남았어요. 반대밖에 없으니까 13초면은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SKT 진짜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하네 SKT 파괴되면서 결국 경기가 끝납니다. 2대0을 만들어내고 있는 SKT는 T1 진짜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경기력이네요. 네 진짜 또 원래 흐름은 바텀은 KT가 이기고 탑도 KT가 이기고 르블랑 합류 싸움 좋으니까 르블랑 합류하면서 탑 바텀 이득 굴리자 이건데 네. 그냥 처음 갱킹에서 그게 말리고 시작했고 탑에서도 이겨야 될 피오라 카미를 좀 시원하게 못 이기면서 질질 끌리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강승현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런 어떤 상황에서 SKT가 원래 세워야 될 플랜은 일반적인 팀이라면은 우리는 최대한 반반을 라인에서 탑과 바텀에서 가는 네. 걸 목표로 하고 카르마도 라인 클리어 위주로 적당히 버티다가 아이템 나오면은 그때부터 뭔가 리신과 기능성 활용해서 플레이를 해보자 이런 느낌인 건데 결국에는 피넛의 리신의 1세트와는 전혀 다른 환상적인 갱킹 그리고 그 갱킹에 호응하는 SKT의 능력으로 모든 판도를 완전히 그냥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세트에서 SKT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KT 1세트 자신에게 좀 주적이라고 판단됐었던 그 챔피언들을 밴하는 출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더 심한 격차가 있습니다. 1세트 패배도 분명히 KT에게 데미지를 줬겠습니다만 2세트에 대한 이 데미지는 지금 1라운드, 2라운드를 넘어서 더 큰 아픔이거든요. 가장 큰 무대에서 연이은 이런 충격들 그리고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알지 못할 만한 이런 2세트의 경기 흐름들 네. 모든 것이 KT에게 다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아요. 전 경기 미드가 캐리했어? 그래 그럼 미드 쪽 피즈 좀 밴해주고 할게 그랬더니 이번엔 탑과 다 밴해버리고 카메주고 캐리해버리고 미드는 그냥 서포팅할게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색깔이 너무 많아요. 네. 뭔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기를 향한 좋은 길을 닦기 위해서는 그래도 마음먹고 선택했던 전략적인 픽이 뭔가 성과를 거뒀을 때 네.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네. 피오라가 카밀에게 경기 끝나기 직전에 당했었던 솔로 킬, 솔로 데스 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KT는 정신을 못 차릴 만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SKT의 경기력, SKT라는 팀을 뭐로 표현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잠시 고민해봤는데 뭐 멋진, 뭐 정말 뛰어난 이런 게 아니라요. 끔찍한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괴물. 악마들이에요. 악마들. 네, 악마. 게임은... 너무 경이로울 정도로 강력하고
냉정하고 잘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일반적인 그런 아름다운 찬사보다 한수 위에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생각이 들 정도의 SKT 역시 이번에도 또 한 번 왕좌를 거두 갈만해도 이상하지 않은 느낌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습니다. 2대 0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세 번째 세트로 이어집니다. 과연 KT 대답을 갖고 올 수 있을지 저는 잠시 후에 주어진 세 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